The links between the food consumption and lifestyle defined in relation to social hierarchy developed in various way in the central later than the 16th century 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 기네. 엄청 길어 보이는데 물어본다 선생님이 누가 주어니? The links가 주어야 그치? 어 주어야 동사 어디 있어? developed 그치? 주어동사 구분하자. 이게 구분되어야지 문장이 온전하게 해석이 돼. 연관 관계를 말하는 건데 food consumption and lifestyle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between은 짝꿍이 여기는 and지 그치? 음식 소비와 lifestyle 사이의 연관 관계는요. 링크 관계는요.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정의되어진 defined in relationship to social hierarchy 사회적 위계 질서와 관련되어서 연관되어서 정의되어진 음식 소비와 lifestyle 사이의 관계는요 developed in various way 다양한 방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언제? in century later than the 16th century 라고 16세기 말하는 거야 16세기보다 훨씬 더 늦은 시기에 라고 얘기하고 있네 The motive quality became clear. 이런 quality 모티브는요 분명했거든요. Consumer, 소비자들은 지금 took for granted that the domain of social privilege expresses itself in the right or duty to obtain food product of their higher quality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떤 단어가 눈에 보여야 되냐면 이거 보이니? Take for granted. 한 단어야. 이런 단어 보이는 거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소비자들은 지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데디아의 내용을요 라고 볼 건데 데디아의 내용이 뭐야 저 domain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social privilege express itself in the right to obtain 한다라는 것 봐봐 사회적 특권의 도메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회적 특권의 뭐 영역 정도쯤 볼 거다 표현한다는 사실인데 표현한다는 사실 그것 자체로 권리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는 duty 같은 걸 표현하는데요. 봐봐 the right to obtain 얻을 권리야. 얻을 권리 무엇을? food product를 ever higher quality 그 언제보다 높은 수준의 음식 퀄리티를 얻을 권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you there are still correspondence 여전히 correspondence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여기 보면 일치라고 해석할래요. correspondence 일치가 있었습니다. 무엇 사이의 일치냐면 마찬가지로 between 짝꿍이 여기 있는 and라고 볼까 여기는 and를 보는 게 맞겠다. 그치? typology of the food and beverage 라고 얘기하고 있다. typology가 유형 분류 정도쯤 되는 거지. 그치? 유형 분류. 그러니까 음식과 음료수의 유형 분류와 그리고 typology of the consumer terms 소비자들 그 자체의 분류 사이에 일치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음식에 분류하는 것과 소비자들의 계급을 분류하는 사이에 일치가 있어. 무슨 뜻이니? 상위 계층 애들은 비싼 음식을 먹고 하위 계층 애들은 안 비싼 음식을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요. 18세기 유럽에서요. Coffee is considered. 커피는 여겨졌습니다. Dominant bourgeois drink라고요.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는 게 부르주아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중산층 얘기하는 거야. 중산층. Whereas chocolate was aristocratic. Aristocratic은 귀족들이란 얘기야. 커피는요. 중산층의 dominant한 주된 음료라고 여겨졌던 반면에 chocolate은요. 귀족층의 주된 음료라고 여겨졌죠. What was defined here? 여기서 정의되어진 것은 you was clearly Ideological antithesis 였습니다. 명백하게 이념적인 안티테제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antithesis라고 안티테제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번역할 거냐면, 해석할 거냐면, 대립이라고. 분명한 이념적인 대립이었습니다. The former는요, work and stimulus the mind to work. and to be productive 하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latter는요. was a drink for the inactive and lazy 하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구분해보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former는 누구 말하는 거니? 본문에 있었던 부르주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했던 latter, 후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본문에 있었던 aristocratic, 귀족들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요. awoke and stimulated 깨어지고 자극받았습니다. 아 자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The mind를 일깨우고 자극했습니다. 야, to work 일하라고. 그리고 to be productive 생산적이 되라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반면에 후자들 귀족들은요. was a drink for the inactive the lazy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아 그러면 이제 알겠다. 뭘 알 거냐면 포머가 실제로 부르주아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이들이 마셨던 음료수네. 누구 말하는 거니? 커피 말하는 거야. 그치?
라터는 뭘 말하는 거니? 후자니까 얘들이 마셨던 음료수는 뭐야? 초콜릿 얘기하는 거다. 요거 얘기하는 거군요. 라는 거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커피는요. Work stimulate the mind to work. 일하려는 마음을 일깨웠고요. 자극시켰고요. 그 생산적이 되도록. To be productive. 그리고 후자는요. 초콜릿이야. Was a drink. 어떤 음료수였냐면 inactive and lazy. 뭔가 활동적이지 않고 게으른. 그런 이들을 위한 음료수였습니다라는 얘기. 활동적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뭐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일 안 해. 누구야? 귀족이란 얘기야. 빨리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되고 생산성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들은 부르주아다. 그럼 커피 마셨고 안 그래도 되는 사람 초콜릿 마셨습니다. In the following century. 하지만 다음 세기에요. Coffee had already become a popular beverage in France. 프랑스에서 이미 인기 있는 음료수가 되었고요. As had tea. 티가요. 홀란드하고 잉글랜드에서 그런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홀란드가 어디 말하고 있는 거니? 홀란드는 어느 나라 말하는 거야? 네덜란드 얘기하는 거지. 네덜란드 얘기하는 잉글랜드는 뭐 잉글랜드 얘기하는 거고. 같이 보자. 볼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야, 이런 거 한번 보자. 여기 as had tea 이런 표현인데 이거 어떻게 쓰면 as tea had already 같은 표현이지. 뭐라고? as tea had already 이런 표현입니다 라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티가 이미 홀란드하고 잉글랜드에서 그랬었던 것처럼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랬던 게 뭐야? 이게 become a popular beverage가 됐었던 것처럼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요 정도쯤이면 뭐냐? 있는 대로 해석이 되면 크게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계층에 따라서 뭐가 구분되어집니다 라는 얘기니. 커피하고 초콜릿이 무엇의 예시야? 계층에 따라서 뭐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렇지. 음식이 구분되어집니다. 4번 질문 보자. 4번 지문 보면 The rhythm of the Nile was the rhythm of the Egyptian life. 나일강의 리듬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나일강과 이집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첫 문장이네. Annual rising of these waters. The calendar of the sowing and reaping 했습니다. 동사가 셋이다. 셋셋셋 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3단변화 똑같고 연관 rising of these waters. 그것의 수 위에. 상승이야. Rising of the water. 수위의 상승. 그러니까 its water는 뭘 말하는 걸까? 어디의 수위 상승이야? 더 나일이지. 그치? 나일강. 수위 상승은요. 셋했습니다. 캘린더를 셋했습니다. of sowing하고 reaping하는. 씨 뿌리고 수확하는 달력. 세팅했습니다. With these three seasons. 뭘 가지고? 세 가지 계절을 가지고 캘린더를 꾸렸는데요. Inundation. 범람하는 때. 그리고 성장할 때. Harvest. 추수하는 때. 라고 얘기하고 있다. Inundation이 물이 범람하는 거 말하는 거야. The flooding of the Nile from the end of the June till late October.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나일이 플로딩 할 때, 물이 막 넘칠 때는요. Brought down the rich silt. 뭘 가져왔냐면 풍부한 silt를 갖고 왔는데요. silt가 뭐야? 토사 얘기하는 거야. 토사. 그런데 그것 안에서의 crop row plainly도 되어졌고요. 그리고 from late October to late February 했습니다. 야, 요거 잘 봐봐. 뭘 볼 거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또 나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늘 중요하게 볼 건데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얘는 좀 틀려. 뭐가 틀리냐면 여기 컴마가 있어. 컴마. 컴마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봐봐. 여기 전치사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관계사 앞에 있는 컴마. 봐봐. 이렇게 관계사 앞에 있는 컴마는 뭐라고 그랬어? 뜻이 있는 단어라고 그랬어. 무슨 뜻이니? 그런데란 뜻이 하면서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말. 그런데라고 했어. 그런데 관계사 앞에 있는 컴마는 그런데. 그런데 요럴 때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우리가 컴마가 없잖아. 그럼 앞에 있는 전치사의 뜻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컴마가 없을 때는 그냥 주어가 동사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했었거든. 근데 컴마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요 전치사의 뜻을 꼭 해석해 줘야 돼. 해석해 보자. 그런데 그것 안에서 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것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게 뭔데? 토사잖아. 이 안에서 요 크롭스가 요 작물들이 무엇되어졌고요. 워플랜이 심겨졌고요. 그리고 성장되어졌습니다. 늦은 옥토버부터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늦은 10월부터요. 언제까지? 늦은 2월까지 to be harvested from late February. 어떻게 되어지도록? 늦은 2월에 추수되어지도록 Till end of the June까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6월 말까지요 라고 얘기해. The rising of the Nile. 나일강의 수위 상승은요. As regular and as essential.
규칙적이었고요. As essential, 필수적이었는데요. To life, 삶에 있어서. As the rising of the sun, 해가 뜨는 것처럼요. Marked the nine ear, 무엇하면서요? 나일의 이어를 마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선생님, 괄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게. 그럼 주어가 누구니? 더 라이징이 주어야. 이게 주어. 동사 마크드. 표시했습니다. 나일의 해를 표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나일 이어라고 얘기하면 나일강의 수위를 기준으로 정했었던 1년 단위를 말하는 걸 거야. 보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게 나와. 선생님, SS가 나오잖아. 그래, SS가 나오네. 여기 SS. 나오면 무조건 뭘 해석하기로 했었니? 선생님, 이거 이름이 동급 비교, 원급 비교잖아요. 맞아. 하나도 안 중요하고, 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얘는 중간에 as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as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as regular and as essential to life. 그러니까, 뭐뭐만큼 규칙적이고 필수적이었습니다란 얘기야. 그치? 뭐뭐만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rising of the sun 태양이 솟는 것만큼 규칙적이고 필수적이었던 나일강의 수위 상승은요 표시했습니다 더 나일 이어를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잠깐만 화이팅 응원한다 쓸 거 다 갖고 왔지 The prevalent Egyptian calendar, 원시적인 옛날에 고대의 이집트 달력은요, naturally 충분했는데요, 자연적으로 충분했는데, 자연스럽게 충분했는데, was a nilometer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nilometer라는 게 뭐냐면, 나일강의 그 길이 단위를 얘기한 거야, 수위 단위를. 그게 뭐냐면, a simple vertical scale, 여기 나오네. 단순한 수직적인 규모였죠.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on which라는 애가 나와. 오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The flow level was yearly marked. 잘 봐라.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근데 컴마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들아, 전치사는 전혀 해석하지 않아도 되군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주어가 동사는 선행사. Flood level, 범람의 수위가 was yearly marked. 1년 동안 연간으로 marked 되어지는, 표시되어지는 단순한 수직적 스케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Even a few years, reckoning of the nine years, 쇼됐습니다. 심지어는요, 몇몇 해들이야, 몇몇 해들, 몇 해들인데, reckoning of the nine years, 나일 이어를 인식하는 몇몇 해가요, 보여주었죠. That it did not keep, 그것이요, 유지하지 않았다고. Instead, with the phrase of the moon, 무엇과 유지되어지지 않았냐면, 단계야, instead. 어떤 단계냐면, with the phrase of the moon, 문에, 여기 있는 phrase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아 미안해 pha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겠니 이게 단계라 단계 얘도 단계야 절차 또는 단계 그러니까 초생달 아니면 상현달 넘어가서 이렇게 상현달 다음이면 보름달이잖아 그치 보름달 다음에 하현달 그런 다음에 금음달 이렇게 넘어가 이런 걸 phase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계에 유지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춰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부분 얘들아 3, 6번 문장의 의미가 왜 있냐면 한 달은 뭐를 기준으로 만든 거니? 달이 떠서 지는 것까지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그치? 그래서 30일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달이라고 하지 않아. 그 달이 그 달이야. 월이라고 얘기한 그 월이 달 월자라고. 달이 풀문 갔다가 다시 풀문 또는 금음 갔다가 다시 금음. 이게 한 달 기준인데 이게 가장 일상적인 건데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던 달력은 여기에 일치했어 일치하지 않았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very early in Egyptian 굉장히 초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12 months of 30 day each could 아 각각 30 day의 12 months가는요 could provide a useful calendar of the seasons 무엇할 수 있다고 계절에 있어서 쓸모 있는 캘린더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요. 만약에 무엇하게 된다면 조건이 붙어 왜 그러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던 달력은 딱 일치하지 않았거든. 어떤 조건이 붙냐면 if another 5 days 다른 5일들이 were added to the end 끝머리에 붙여진다면 to make the year 365 days라고 얘기하고 있네 1년을 365일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5일들이 끝머리에 다 붙여진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뭐니 1년은 365일도 아니었을 때다가 5일씩 부족했나 봐 각각 달마다 뭘 기준으로 만들어서
날강의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똑똑하냐면 1년 365일을 맞추려면 너희들 각각 5일씩만 더하면 돼. 그럼 365일 달력 제대로 나오거든. 이걸 알았다라는 얘기다. This was a civic year. 이거 civil year. 이것은요 civil year였고요. 아니면 Nile year였습니다. That it should begin to use.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언제? 기원전 4241년만큼 일찍, 이거보다 일찍 시작하기 시작한 civil year 아니면 Nile year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달력을 나일강의 수위에 빗대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365일짜리 달력은 거기다가 5일씩 더 붙이면 된다라는 것 역시 이집트 사람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보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대신 뭘 볼 거냐면 아까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 두 개 나왔어. 온 휘치 요거 나오고, 또 저기 위에 인 휘치가 있었지. 요 두 개 표현 조심하고. 아까 어떤 표현, 그냥 지나간 표현 중에 뭐가 있었니? 있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이런 표현 여기 보면 natural enough, 자연스럽게 충분히, 이렇게 직역할 건데 자연스럽게 충분히, 의역하면 뭐가 되는 거니? 당연히 라는 뜻이지. 당연히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말이야. 별로 의미는 없어. 됐니? 라콘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단어는 좀 알고 가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라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거 무슨 뜻이니? 계산하다. 그래, 계산이야. A fierce reckoning of the Nile year. 몇 년간의 계산을 말하는 거야. Nile year를 몇 년간의 계산한 것은 보여주었습니다. 정도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 20강 가보자. 20강. 20강 가보면 20강에 1번 질문. There are som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몇몇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They are only controversially considered alternative. 요런 재생 가능한 기술이네. Controversially하게 alternative라고 고려되어지는 이란 얘기다. 이거 논쟁적인 이란 얘기거든. 근데 이 단어가 딱 들어간 순간부터 어떤 느낌이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느낌이야. Controversially라는 단어가 딱 들어간 순간부터 속느낌이 뭐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얘기하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안으로서 고려되어 논쟁적으로 대안으로 고려되어지는 에너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리고 데인크루 걔네들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러면 여기는 엔드는, 아이고 미안, 여기는 엔드는 문장 두 개를 걸고 있군요 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다. 걔네들은요, 쫓아가 보자. 여기 데인은 누굴 말하는 거야?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이거 말하는 거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클리어 파워하고 하이드로 파워를요. 그쵸. 원자력하고요 수력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파워가 수력이야. 접두어 하이드로가 물이란 뜻이니까. 벌써 뉴클리어 파워와 하이드로 파워는요, 원자력과 수력 둘 다 에미션 프리합니다. 에미션이란 단어가 과학 지문이나 아니면 수능의 환경 지문에서 나와. 그럼 대부분 뭐 얘기하는 거니? 에미션 얘기 나와. 그럼 대부분 뭐 얘기하는 거야? CO2 얘기하는 거야. 그치? CO2 프리입니다. 어떤 장소에 갔는데 스모킹 프리라고 써있어. 어? 담배 자유롭게 피란 얘기네? 막 펴. 안 된다. 그치? 무설탕 영어로 뭐라 그래? 슈거 프리. 아 그렇네. 무지방 뭐라 그래? 팻 프리. 그치? 그러니까 에미션 프리 합니다. CO2 없습니다란 얘기야. 그 우리가 파솔 퓨얼이라고 하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야. 효율성이 굉장히, 이퓨어지가 굉장히 뛰어난 퓨얼인데 좋은 애야. 좋은 애? 하여튼 이거 잘 써왔어. 근데 문제가 뭐니? 문제 CO2가 나와, 연소하면. 근데 CO2가 뭐야?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얘를 많이 태우면 CO2가 나오고, 얘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니?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약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 파솔 퓨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종국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지구온난화야.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이제 안 태우고 싶은 거야. 그리고요, so, 그래서요, alleviate, 경감시켜줍니다. 라고 얘기해. reduce의 어려운 말이지. 이 단어 누구 어렵게 쓰는 거야? reduce라는 말을 어렵게 쓰면 이렇게 쓴 다음 줄여줍니다. the most common negative consequence, 가장 흔한 부정적인 결과를요. 무엇에? fossil fuel based energy production에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부정적 결과를 경감시켜줍니다. 근데 그게 뭔데? Air pollution, 그치? 대기오염이지.
어떻게 돼? 지구온난화 된다니까. 하지만요, they suffer from 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Another environmental problem. 또 다른 환경적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then make them unattractive. 걔네들을요. make A, B 하게 만드는요. 그럼 얘가 A 자리고요. B가 누구 자리입니다. 이만큼이 통째로 B 자리입니다. 라고 보자. 그 중에서 요걸 좀 챙겨갈 거야. 형광펜 unattractive 챙겨가자. Off이라고 써놔. 반이어 주의하세요. 라고 가져가는 거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다른 환경적 문제들인데 누구한테? 누구한테? 전치사 2는 언제나 화살표라고 했으니까 some advocates한테 몇몇 옹호자들에게 무엇의 alternative energy solution 대안이 되는 에너지 해결책의 옹호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Nuclear power produces 핵원료는 핵연료는요 또는 핵발전은요 원자력은요 생산해냅니다. Highly radioactive waste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거 그냥 알고 있으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런 얘기지 그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애냐면 that must be stored 반드시 저장되어져야 하고요. Safely disposed 안전하게 폐기되어져야 합니다. For a long period of time 오랜 기간에 걸쳐서요. 그리고 hydroelectric power 수력 말하는 거야. 수력발전은 전통적으로 come from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냐면요. come from large dam, 커다란 dam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요 dam 뭐하는 애니? block, 막아버리는 앱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유로운 강의 흐름, 그리고 방해하는 앱니다. 자유로운 riverine ecosystem, 수변의 생태계를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건 보이니? 여기 block, 막다. 여기 disturb, 방해하다. 같은 의도로 쓴 거지. fear from of smaller, runnable river, Hydroelectric plant는요, 피하지요, 봐봐. 새로운 형태의 작고 흐르는 강에서의 수력발전소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거 해석해볼까? 한번 확인해보자. 어려워서 보는 건 아니고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확인해보자. 봐봐. 새로운 형태의 작고 흐르는 강의 수력발전소는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한국어 어순이랑 똑같네. 뭐야? 왜 숫자를 이렇게 썼지? 6, 7 이렇게 가는 거지. 순서대로 가는 거야. 흐르는 강의 수력발전소는요. 이렇게 가는 거다. 똑같아 한국어 어순이. 그럼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다. 얘는요. 무엇합니다? Avoid. 피합니다.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large dam and reservoirs. 거대한 댐과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합니다만 but.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But the potential physical implementation,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물리적 수행 능력은요, 제한되어집니다. 잠재적 물리적 수행 능력은 뭘 말하는 거니? 결국 뭘 말하는 거니? 댐이 움직여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 제한되어지고요. So, 그래서 they will never serve. 절대로 역할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으로써요? As a predominant solution, 주된 해결책으로써요. 뭐에 대해서 to worldwide need 전세계 걸친 에너지 니드에 있어서 주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원자력과 수력은요 그러니까 as we demonstrate alternative energy sources 가장 alternative한 에너지 소스로서 가장 대안이 되는 에너지 원을 solve some problem 몇몇 애들은 해결하고 있지만 but not others 다른 애들은 해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 원자력하고 수력이 괜찮은 에너지 맞아. 괜찮은 에너지 맞는데 뭐가 문제니? 또 다른 생각지 못한 걸 이야기하게 된다. 이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어? Another problems야. 어떤 environment, 환경 문제야. 얘네가 CO2가 안 나와서 환경 문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원자력은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거 처리해야 되고. 어디다 처리해? 어디다 처리해? 묻는 수밖에 없어, 땅에다가. 그치? 댐? 댐에다 어떻게 처리해? 댐은 또 뭘 하는 거니? 수변 생태계를 망쳐. 그러니까 생태계 또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다른 것들에 대한 문제거리가 있는 애들이었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혹시 요중에 모르는 단어 있니? 괜찮지 요 정도면. Elevate 무슨 뜻이야? 그래 그게 뭐야? 줄이다 경감시키다 완화하다. 2번 질문 보자. 2번 질문 보면 Repurpose Crossing 용도가 변경된 이란 얘기. Repurpose. Repurpose가 목적이잖아. 리가 다시 목적되어지다. 용도가 변경되어진 의류는요. 말합니다. An even more complexity.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보다 then. Deliver second hand garment. Second hand는 중고야, 중고. 그치? 중고 의류보다는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that은 당연히 뭐겠니? 여기 tail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최근까지 crosses that were extensively altered from their original form 괄호를 여기다 칠까? 주어가 누구니? crosses 얘가 주어야. 그럼 여기 were overlooked 되어졌습니다. frequently는 잠깐 날리고 의류는요 어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 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여기 s가 있지. 이게 복수지. 연결해. 수일치라고 써놔. 종종 간과되어집니다. 그치? 간과되어졌습니다. Museum collections. 모함에 따라서요. As it is believed, 데디아라고 믿어짐에 따라서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라고 믿어졌냐면 that their attention, alteration rendered them in aesthetic. 하게. 걔네들의 alteration. alter가 바꾸다. 그러니까 alteration이 바꾸다의 명사야. change랑 똑같은 말이다. 그냥 명사로서의 change랑 똑같은 거고 여기 render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거 봐봐. 이거 누구의 멋있는 말이니? render는. 누구의 멋있는 말이야? make의 멋있는 말이야. make의 멋있는 말이다. 실제로 render가. 그러니까 구조를 볼 때 어떤 구조냐면 render AB랑 똑같아. make AB 똑같은 말이야. A를 B하게 만들다. 걔네들을 you in aesthetic. aesthetic이 무슨 뜻이야? 진짜의 진퉁의 진정성 있는. 그러면 in aesthetic 짝퉁의. 걔네들 뭔가 짝퉁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라고 믿음에 따라서 라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야 이거 원래 용도가 이거 아니었는데 왜 또 이렇게 쓰고 있어. 아 이거 진짜 짝퉁이네.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야. 뭐가 리퍼폴스된 의류가. 하지만 오늘날 Analysis of such object 블라블라블라블라 엄청 길어 문장이. 주어 찾아보자.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주어 찾아보자. 누가 주어니? analysis. 이거 주어야. 동사 찾아봐. 빨리 찾아봐. 어딨냐? 찾았으면 좋겠다. 얘는 주어. 어디 어디? 그렇지. 여기 있네. 현재 완료 찾으면 그거 주어 동사라고 그랬잖아. 이 동사네. analysis of imbued 하고 있음. imbued가 무슨 뜻이니? 집어넣다, 불어넣다, 제공하다. 여기 있는 imbued는 짝꿍이 여기는 with야. provide랑 똑같아. 바뀐 목적을 목적 안에 뭘 집어넣는 거니? 뭘 집어넣는 거야? 새롭게 발견된 중요성을 제공해 줍니다.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네. Altered Object는 의류가 바뀐 목적을 얘기하는. 원래는 이렇게 입는 옷인데 저렇게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 여기다 새롭게 발견, New Found, 새롭게 발견되어진 중요성을 부여해 줍니다. 넣어 줍니다. 쯤으로 해석하면 잘 해석한 것 같아. 우선은 그러면 어떤 분석이냐면 of Such Object, 이러한 Object에 대한 분석인데 누구에 의한 Scholar-like Alexander Palmer 어쩌고저쩌고의 패션 큐레이터야. 토론토에 있는. 뿐만 아니라 As well as the embrace repurposing technique by high-end fashion label. High-end fashion label은 누굴 말하는 거니? 명품 말하는 거야. 명품. 굉장히 고부의 명품. 레이블에 의한 목적을 바꾸는 기술의 포용. 봐봐. embrace라는 단어를 봐라. 얘는 단어 자체가 되게 중요해. 1번 뜻 뭐니? 포용하다. 2번 뜻은 뭐야? 포옹하다. 포용하다는 accept란 얘기고 포옹하다는 허그야 허그. 이거 얘기하는 거다. 수용하겠다란 얘기. 여기선 당연히 뭐겠어? 포용, 수용이란 얘기겠지, 그치? 목적을 바꾸는 기술을 수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무엇합니다? 아, altered object에 새롭게 발견된 중요성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의류는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is now used 되어집니다. 괄호를 켜쳐볼까? 그럼 뭐가 보이니? 요게 보여. B. used to 동사 원형이 보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 to 다음에 뭐 썼어요? 동사 원형 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표현이긴 하지. 하지만 나왔으니까 확인해보자. 이런 거지. B. used to. 동사 원형하고 ing 쓰는 거. 이거 구분하세요라는 얘기야.
얘는 수동태야. 동사 원형하는데 사용되어지다. 수동태다 그냥. 얘는 뭐야? 수거지, 익숙해지다. 구분해. 여기 선생님 여기다가 to providing 쓰면 안 됩니까? 돼. 되는데 뜻이 완전히 다른 그런 표현이 존재해. 어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안 쓰세요라는 얘기다. 뭘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졌으면 인사이트, 통찰력. 어디에? On the high value, price on the textile in the pipe. 과거에 섬유에 플레이스 되어졌던, 섬유에 있었던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또 how the value has diminished over time.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한 통찰력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Examine remade garment은요. 새로 만들어진 의류를 examining, 검증해내는 것은요. 또한 강조하지요. Resource fullness. 자원이 많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skill. 뭘 강조하냐면 기술을 강조합니다. There is all but lost. 야, 잘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There is all but 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니?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적절할까? All but 무슨 뜻이야? 거의 란 뜻이지? 사실상이란 얘기야. Lost in the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현재 패션 업계에서는요. 뭐 하고 있다라는 것? 손실되어진 그런 기술들 강조해 줍니다. In many years,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 있어서 this garment, 이러한 의류는요, acted, 역할했습니다. As early model of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의 초기 모델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형광펜 어디다 칠 거야? 여기 sustainability, 형광펜 치자. 지속가능성. 이 질문 전체에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 이 사람이 블라블라 얘기를 해. 야, 의류가 원래 목적 말고 리퍼포스 되어진 의류가 있잖아. 이거 예전에 되게 천시 당했는데, 멸시 당했는데, 이거 뭐 완전히 원래 옷도 아니고 이거 뭐 완전히 다르게 입으라는 얘기잖아. 사람들한테 오버룩 되어졌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어떻게 된 거니?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 목적되어진 옷, 용도가 바뀌어진 옷도 사람들이 아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다 이제 분석하고 또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우르고자 하는 것들은 왜 그러니? 예지,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적 내용이다. Overlook 무슨 뜻? 간과하다. Inaesthetic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니? 그치. 그래서 이 여기는 Inaesthetic은 챙겨가, 빈칸 어휘라고. 3번 지문. Kids and adul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손 한번 흔들어 이렇게. 빨리 얼굴 보고 모자 벗고 손 한번 흔들어. 전 세계에 있는 애들과 어른들은요. 아, coming up with a creative way. Come up with가 무슨 뜻이야? 이거 오타야. Come up이야. Come up. Come up with. 떠올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네. Come up이 생각 따위, 대답 따위를 떠올리다. Creative way to use less fuel. Less라는 느낌은 항상 어떤 느낌이 제일 강합니다. 라고 얘기했니? Not의 느낌이 가장 강합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연료를 쓰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In the slum of Manila, Philippines, 마닐라 슬럼가에 사람들은 live in a tiny shack, shack이 판자 말하는 거야. Made from sheet of metal. 여기 shee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뜻이니? 장수의 단위지. 한 장, 두 장 셀 때 장수야. 그러니까 sheet of metal은 무슨 뜻이야? Sheet of metal 무슨 뜻이니? 함석판 얘기하는 거야. 널판지. 금속 몇 장을 가지고요 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얇은 판 말하는 거야.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진, 조그만한 판잣집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지금까지 더나 더, 이거 왜 자꾸 이런 오타가 있지? 더다 더, 이야. 더 쉑, 이 판잣집들은요, were completely dark inside. 내부가 완전히 어두웠어요. 선생님, 아프리카 살 때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그 흙집에 초대돼서 가본 적이 있었거든? 하여튼 뭐 기사 등등 이유 때문에 갔었는데 크기가 요 강의실만 해. 강의실만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진흙하고 소똥하고 이제 이겨서 이제 만든 거야. 아,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위에 이렇게 지붕 그 풀 같은 거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제 지붕 놓고.
많이 살아. 마사이 족들이 거기서 뭐 다섯 여섯 명 사나.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고, 할아버지는 별로 없고 할머니들이 계시더라. 할머니 사시고 엄마 아빠 살고 애들도 여러 명 살고 많이 살았어.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되게 꼬불꼬불 이렇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허리를 숙이고 꼬불꼬불 들어가야 돼. 막 안에 미로처럼 되어 있어. 근데 그때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조명이나 그 창문 같은 게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별로 느끼지 않잖아. 어두운 곳에 불을 켜면 되니까. 근데 거긴 그런 게 당연히 없을 뿐더러 창문이 되게 조그맣거나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엄청 어두워. 엄청 낮인데도 엄청 어두웠어. 똑같이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슬럼가에 있는 슈액 판자집도 조명이 없는, 그렇게 낮이지만 안에 밖에 밤이면 상관없어. 밤이면 어두워. 어둡다. 근데 낮에 어둡다라는 게 문제야. 낮에 어둡다라는 게 그게 문제였다. Anyone who was too old or sick to go outside. 누구든지요. 근데 어떤 누구든지냐면 너무 늙었거나 아니면 너무 아파서 밖에 못 나가는. 그치. 이런 학생, 이런 사람들은요. Had to spend every day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맨날 맨날 보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디아즈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니? Who is a part of the organization called My Shelter Foundation이라는 단체. 에이, 일부인, 그러니까 소속되어져 있는 디아즈라는 사람이 look at empty pop bottle, pop bottle이라고 생각하면 페트병 말하는 거야. And had an idea. 빈 페트병을 보더니만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Good, around the slum, 슬럼 전체에서요. People were cutting small bottle size hole. 사람들이 잘라냈습니다. 조그만 병 크기의 구멍을요. 어디에다가요? Into the loop. 지붕에다가요. 이게 다 조금씩 잘라냈어. 무엇하면서 inserting. 삽입하면서요. A pop bottle. 페트병을요. 그런데 with a few teaspoons야. 티스푼 몇 만큼 넣은 거다. 또 블리치를요. 블리치가 뭐야? 락스야, 락스. 어디에다가요? Inside. 내부에다가요. 무엇하기 위해서? Keep dangerous mold from growing. 아, 위험한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 걸 막기 위해서란 얘기네. 그러니까 안에다가 보틀에다가 물을 채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박는 건데 물이 채워져 있으면 뭐, 물 썩어.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락스 같은 거 섞는 거야. 그러면 안 썩는다. 케미칼이 워낙 강력해서. 그리고 글루잉 풀로 붙였습니다. 붙이면서 the bottle into the loop 우리 풀에다가 이거 잘 봐봐. 이거 봤니 이거 혹시? 어 이게 아닌데 퍼큐파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아, 이걸로 빛을 낸다고요? 쎄? 봐봐, 잠깐만. 보이나? 스포트라이트 볼. 되게 유명한 건데. 왜 이렇게 재생이 안 되냐? 안 뜨네? 보여줬으면 좋았을걸. 다음 거. 됐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거의 안 나오네. 이미지 볼까? 그냥 이미지? 이거 예전에 찾아놓은 이미지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니지. 여기다가 뭘 해볼까? 마닐라. 요거 요거. 여기 사진 보이지? 그치? 판자집이야. 판자집인데 이게 지금 낮이라는 게 중요해. 지금 낮이라는 게. 밤에는 안 돼. 낮에다가 물 집어넣고 페트병 팔잖아? 그럼 정말 백열전구 켜진 것처럼 이렇게 켜져. 우와. 이게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원인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위에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야. 물 채워서. 위에다 박아놓으면 밑에서는 어떠냐면 이렇게 물이 켜진다.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밝아. 백열근 통로처럼 이렇게 밝아. 그래서 이거 뭐 전기 없는데 뭐 이거만 한 게 없었겠지. 지금 여기서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문제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갑작스럽게요. Suddenly, the light poured down.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Into the place, 장소로요. 어떤 장소? Where people had never had a light. 예전에는 한 번도 빛을 받지 않았었던 그런 장소로요. 빛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Sustainable한 조명. 라고 얘기하고 있지. 전기가 필요 없는 용어쯤이 될 것 같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질문 자체를. 딱히 뭐 이걸 가지고 문제. 이게 원래 어법 적절한 거 찾으세요라는 얘기인데 이미 적절한 어법을 찾는 건 다 있었어. 이미 다 문제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용 파악 위주로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4번 질문 볼까? 보자. Within the arena of the household consumption. 여기 아레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경기장 이런 거 말고 원래 이게 무슨 뜻이니? 영역이지, 영역. Household consumption. 가정 소비의 영역 내에서요. Research predominant focuses on. 아, 연구가 주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dark rebound effect, 직접적인 rebound effect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들 사이에서요? Among consumer, 소비자들 사이에서요. 특히나 for energy appliance. 에너지 어플라이언스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생활 영어고 이거 무슨 뜻이냐? Appliance, 가전제품, 에너지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사이에서요. 어디에서 가정. 에서 그리고 fuel efficiency in vehicle 차량에 있어서 무언 얘기하는 건 연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여기에 있어서요라고 얘기를 예를 들면요 종종 large energy savings are predicted 에너지를 많이 큰 에너지 절약은요 예측되어집니다 when consumer replace traditional incandescent light bulb with more efficient compact fluorescent bulb 하게 될 때요 구조를 볼까 구조를 보면 여보세요? 저 수업 전화했었어요? 어, 지금 수업 중이야. 알았어. 어. 집사람이지 누구 있어? 잘 안 들렸어. 끊어야지. 목소리가 예쁘시네요. 예, 예쁘지? 얼굴도 예뻐. 선생님 얼굴 딱 하나 보고 결혼했거든. 아무것도, 결혼 때 아무것도 안 봤어. 그냥 얼굴 하나 봤어. 딴 거 볼 필요 있나? 얼굴 뜯어먹고 살 건데. 봐봐 여기 리플레이스하고 여기 위드 짝꿍이야 A를 B로 교체하다지 그치 전통적인 트레디셔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올드란 얘기야 올드 그치 오래된 incandescent light bulb는 백열구 얘기하는 거야 백열전등 필라멘트 들어가 있는 에디슨이 만들었다 이걸 뭘로 교체하는 거니 훨씬 더 효율성 있는 컴팩트한 fluorescent bulb라고 얘기할 건데 쉽게 말하면 뭐 얘기, 오스람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다 뭔지 알지? 오스람 전구. 여기는 저는 전구 말하는 거야. LED 같은 이런 거 말하는 거다. 이런 걸로 교체했을 때 에너지 크게 절약한다라는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백열등은 밝아 좋은 전구인데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러니까 뭐 오스람 같은 걸 갈아 낀다. 그러면 전기를 덜 잡아먹잖아. 그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 전기세 좀밖에 안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을. 근데 그렇지 않지. 왜 안 그러냐면 여기서 하고 있는 리바운드 이펙트, 반향 효과인가? 그게 뭐냐면 아는 거다. 전기세가 조금밖에 안 나오겠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무엇 하는 거야? 예전보다 많이 켜. 상대적으로 안 조금 나와. 야, 이거 전기세 별로 안 나오는데 켜놔도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생각보다 전기세가 안 많이 나온다. 아니, 안 적게 나온다. 어떨 때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요, the savings will reach the predicted target. 이러한 절약은요,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기 rarely가 부정어니까. 어디에 걔네들이 예측한 목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무엇함에 따라서요, 뭐가 알아봤는데, as research indicated, 리서치가요, 다음과 같이 나타나면서 따라서, many consumers, 많은 소비자들인데, 무엇함, recognizing that the right cost was to operate, 이걸 인식한 소비자들이야, 인식한. 뭘 인식하냐면, 데디아의 내용을. right cost was to operate, 작동시키는데요, 무엇 할 거라고요? right cost가 less, 줄어들 거라고요. 그치, 이런 얘기한 조명 비용이요, 줄어, 라이시 코스레스 할 거라고. 아유, 이렇게 잘 안 보이냐. 돈이 조금 들다야. 코스레스 돈이 조금 들다. 투 오퍼레이트. 조명이 돈이 조금 들 거라고요. 오퍼레이트 하는데. 이런 건 인식한 많은 소비자들이 appear, less throughout about switching off,
스위칭 it off 할 겁니다. 문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니? 스위칭 off 하는 거 하지 않을 거라고. 불 안 끈다는 얘기야. 뭘 이야기하면서 resulting in more hours of use. 더 많은 사용 시간 이야기하면서요. higher energy consumption, 즉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뜻하면서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비슷하게 요 study have indicated that 연구가 대디아의 사실을 indicate 했는데요. energy saving from efficient improvement for example. 봐밤. 에너지 전략인데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부터, 효율성 개선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efficient space heating unit이야. 훨씬 더 효과적인 공간을 히팅하는 단위를 말하는 거다. 이상하지, 그치? 뭐 얘기하는 거니? 단열 얘기하는 거야. 단열이 아니라 뭐니? 난방 얘기하는 거야, 난방. 봐봐, 여지껏 우리가 무슨 보일러를 뗐는데 기름값이 엄청 많이 나왔어. 보일러를 바꿨다, 기름값이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 엄청 아끼겠다,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야.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더 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 아껴져. 아니면 increase level of insulation. 늘어난 수준에, 상승된 수준에 단열. 이런 것들. 이게 예시다. 예시에 걸려있는 거야. obtained spend on increase heating standard. spent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쓰여집니다. 더 늘어난 난방 기준에 쓰여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실내 온도는요, 23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지 않으면 난방기 안 켜셔도 돼요. 여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이거 기름 되게 조금 먹는 보일러래. 그러니까 27도 정도 돼도 더 난방기 떼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럼 애초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난방 기준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다. 여기서요, consumer는요, may gain by operating a warmer home for the same or low cost than they had previously. 봐봐, 여기서요. 소비자들은요, 아마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동시킴으로써 요 warmer home for the same or low cost. 봐봐, 똑같거나 더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warmer home을 작동시킴으로써 요 뭐보다 they had previously, 그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럴 수는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니? 작동시킬 수 있어, 알겠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 에너지를 아끼지는 못해. 그렇겠지. 에너지를 아낄 수는 없을 겁니다. 라는 속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문장에 나왔던 리바운드 이펙트야. 리바운드 이펙트. 뭐야, 반발 효과야, 반발 효과. 그러니까 뭐 효율성이 좋은 것들이 나와도요, 생각보다 그 효율성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반응할 건데 우리는 뭘 챙겨갈 거냐면 연결을 좀 챙겨가자. 여기 2번에 for example, 3번에 however, 4번에 similarly. 요 세 개 좀 챙겨가. 각각의 연결을 좀 보이십니까? 연결을 좀 챙겨가 주세요. 됐니? 언제까지 할까? 야, 쟨 맞. 아, 그래? 제일 마지막 거 잠깐만 보면, 마지막 문장 잠깐만 보면 여기 워머라는 비교급이 나오잖아. 이거 어디에 걸려 있는 거야? 여기 댄에 걸려 있는 거야. 걔네들이 예전에 했던 것보다 따뜻하게 집을 운영함으로써, 따뜻한 집을 운영함으로써요 라는 얘기가, 여기 비교급이 여기 댄에 걸려 있으니까요. 해석할 때 좀 짝 맞춰서 신경 써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까지 볼 수 있겠다. 됐니? 오케이, 못 마셨다 계속하자. 아, 차가 아니 운전 항상 조심해야 돼. 운전은 조심해야 돼. 유빈이 시끄럽. 보다가 이 첫 문장 봐봐. 첫 문장 보면 as pretty as the old shit they pollinate 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원래 이 문장 1번 문제 문장을 전체를 잘 봐봐. 전체 주어는 여긴 오르치드비 난초벌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주어야. 앞 문장, 콤마 앞에 있는 앞 문장을 보면 원래 뭐였겠니? 이런 거였지. as orchard bees are 다음에 as pretty as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보이지? as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as pretty as the orchard they pollinate 일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분사 구분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as는 접속사니까 빼볼게. 그치? 생략한다. 근데 주어가 앞뒤로 똑같으니까 이것도 생략해.
그치? 그럼 ing 어디다 붙이면 돼? 여기다 붙이면 돼. 이게 뭘로 변할까? 그래서 이게 being으로 변하겠지, 그치? being으로 변할 거야. 근데 being은 여기 being, 아, 잘 안 보이네? 여기는 얘는 뭘로 바꿀 거냐면 being으로 바꿀 거야. 근데 being은 뜻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얘도 생략해.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니? as만 남은 거야. 그 남은 as가 요거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해석하는 건 뭐 늘 똑같이 하면 돼. 뭐뭐 만큼이야. 걔네들이 수분하는 난초만큼 귀여운 이란 얘기겠지. 예쁜 이란 얘기다. 폴리네이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수분하다. 수분이 뭐니?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히는 과정을 수분이라고 얘기를 해. 올칠비는요. Come in the brightly colored way of brilliant and metallic blues, greens and purples 할 겁니다. 어떤 색깔티가 있냐면 밝게 컬러도 되어진 array of brilliant. brilliant를 색할 때 뜨면 찬란한 이런 얘기하고 선명한 이런 느낌이야. 빛난 선명한. 그리고 금속성의 블루, 그린스 앤 퍼플스 이런 걸 띄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 이 사람이 array라는 말을 쓰고 있어. array라는 말. 이걸 왜 쓰고 있냐면 벌을 봐봐. 벌. 벌을 보면 이게 벌이지, 그치? 여기 보면 배가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 요게 array다. 그치? 배열이란 뜻인데 array가 있어. 그러니까 요게 줄무늬가 퍼플색도 있고 메탈릭에 뭐 무슨 색도 있고 무슨 색도 있고 라고 이렇게 밝은 색, 또렷한 array 가지고 있는 색깔, 이렇게 배열 가지고 있는 벌입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볼까? 너무 귀여워. 아, 실제는 보지 마요. 왜? 너무 징그러워. 징그러워? 네. 봤어? 아니, 벌은 그냥 징그럽지. 얘 좀 징그럽다, 야. 별로 귀엽지 않은데? 이런 거야? 파리처럼 생겼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엄청 메탈릭하네, 그치? 야, 이건 좀 멋있다. 이건 멋있다. 멋있어요. 그치, 얘는 좀 멋있네, 그치? 극혐. 벌인데. 벌 무시하나? 무시해요. 얘가, 야, 이거 좀 멋있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구나. 난초벌이라고 하는 애가 얘네, 난초벌. 보는데 This bee are not social like honeybee. 일벌처럼, 꿀벌처럼요. 사회적이지가 않아요. They typically solitary. 전형적으로 solitary 하거든요. Solitary가 무슨 뜻이야? 너희들의 점심시간이지. 무슨 뜻이야? 외로운. 외로움이야. 외로움이야. In nesting. 어디에서요? 둥지 지을 때요. 그리고요. 혼자 있습니다란 얘기야. We no division of labor. 분업도 없습니다. 노동의 분업도 없습니다. 우리를 communal activity, communal한 activity도 없습니다. 라고. communal 합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실제로 communal이란 말은 본문에 있는 누구랑 비슷한 말, social 하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치. 이런 일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다. 혼자 그냥 사는 애야. 더 매일 슈퍼는요, 떠납니다. 둥지를요, 쇼리애프터. 뭐뭐 하자마자야. 태어나자마자. 그리고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spending, 보내면서야. 그들의 life story를 뭘 하면서 보내니? collecting flower fragrance, 꽃향기를 모으면서 일생을 보내면서다. 어떤 fragrance냐면, they store, 저장하는 향기인데, in the special group, groups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게 홈이야. 파여진 홈. 어디에 있는? on their, 흰락 뒷자리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거기다가 향기를 모으나 봐. 그리고 then,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어. 여기 대시 1번 대시고요. 여기 대시 2번 대시야. Maybe release. 어떻게 하는 거야? 뿜어내는 거네. 추적 female.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female은 만듭니다. nest를요. from mud하고 resin하고 other material 가지고요. mud치는 resin은 송진. 다른 재료를. 그리고요. gather. 모읍니다. both nectar and fallen을. fallen은 꽃가루고 nectar는 뭐냐면 디오니소스가 마시던 물이 넥터인가? 어찌됐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꽃 안에 들어있는 꿀을 넥터라고 한다. 꿀물. 넥터라고 얘기를 해. From variety plant. 다양한 풀들로부터. 200 species of orchid bee. 이런 난초벌 200종 정도는요. 아, native to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미 그리고 남미가 원산지인데요. Praying pollen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In the pollination of the many orchids. 많은 난초의 수분에 있어서. 그리고 only single species. 단 한 종만이 can be found in the US. 미국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은요. 발견되어진 한 종이야. 어떻게 읽니? 유로사.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학명이다. Is a recent arrival. 최근에 도착한 앱니다. From either Mexico or Central America. 멕시코 아니면 중미에서요. 그리고 was like introduced. 뭐가 되어졌을 겁니다. 도입되어졌을 건데요. 어디에? USA요. Accidentally. 우연히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중미에서 온 앤데 미국에 우연히 들어간 걸 겁니다. 한 미국에서 한 종만 발견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21강 하는데 요 21강 1번 지문이 내용일치죠. 그렇지. 자연과학 설명문이잖아. 내용일치야. 볼 건 딱히 뭐 없고 그냥
지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얘가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다만 동그라미 1번은 좀 챙겨가죠. 어순배열 영작이라고 써놔. 동그라미 1번. 어순배열 영작이라고 써놔. 이런 문장은 괜찮은 문장이야. 왜 그러냐면 as pretty as 같은 표현들, 분사구문을 올바르게 또는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까? 문장으로서 보기에 괜찮은 거니까 꼭 기억해두자. 이번 질문은 뭘까? Look, it's like a gas. 액체는요, 가스랑 비슷한데요. 보자.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란 뜻이네. 뭐뭐라는 점에서, 뭐또타라는 점에서요. It's molecule, 그것의 분자가 move around, 이동, 돌아다닌다라는, 그리고 flow, 흐른다라는 점에서요. That's why it was called fluid. 이게 바로 두 개가 fluid라고 불려지는 이유입니다. While solid aren't, 고체는 아닌 반면에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누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이거 뭘로 놓치지 마. Don't 쓰지 마세요 라는 거. 대동사 같은 거 좀 신경 써주세요 라는 얘기네. 여기 fluid는 유체라는 거야. 유체, 흐를 유체 써서 fluid, 유체라는 얘기인데, 고체하고 기체를 유체라고 한다.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체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기체하고 액체, 이게 플루이드고. 하지만 molecule in the liquid, 액체 안에 있는 분자들은요, are much closer to each other, 서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보다도요. Then the molecule in the gas, 가스 안에 있는 것들보다도요. 그러면 가스 안에 있는 무엇? 분자들보다도요. If you put on gas into sealed tank, 봉인되어진 탱크에다가요, 가스를 프린트 집어넣게 되면 그것은 채우지요. Every nook and cranny를요. 야, 이거는 뭐 애들이 쓰는 말인데. Every nook and cranny, 엄청 캐주얼한 표현이네. 구석구석. 구석구석 채우게 됩니다. Of the tank를요. Up to the top, 꼭대기까지요. 잘 봐봐. 기체는 상대적으로 무엇의 영향을 매우 덜 받니? 아예 안 받나? 아예 안 받지는 않아. 무엇의 영향을 매우 덜 받아? 중력. 중력의 인력을 매우 덜 받지 않아. 아예 안 받지는 않아. 대기권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중력이 다 끌어당기고 있어서 공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거든. 근데 엄청 덜 받지. 그러니까 탱크 안에다가 이렇게 뭐 저장소 같은 데다 넣어도 구석구석 다 스며든다라는 얘기야. 보자. The volume of the gas는요. 가스의 부피는 빨리 expand, 팽창합니다. To fill the whole tank, 탱크 전체를 채우려고. 또는 빨리 팽창해서 탱크 전체를 채웁니다.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다. Liquid는요, 액체 또한 fill every nook and cranny, 구석구석을 채웁니다만, but only up to certain level, 특정한 레벨까지만입니다. 특정한 수치까지입니다. 왜?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니?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다 액체를 집어넣어. 그러면, 아이고, 액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요만큼 수면까지만 차는 거잖아. 그치? 왜 그러냐면 액체가 위에서부터 찰 리는 없어. 중력 때문에 밑에서부터 채워지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한 서른 레벨이 이거 얘기하는 거다. Given amount of liquid, 특정한 양의 액체는요. 뭐와는 다르게요? 주어진 양의 액체, 특정한 양의 액체. Unlike the same amount of gas, 똑같은 양의 가스와는 다르게요. Keep a fixed volume, 고정되어 있는 부피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중력이 pull it downward, 아래로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Downward니까 아래로야 당연히. So 그래서 it fill all your as much as in need of tank, 탱크가 필요한 만큼만 채우지요. From the bottom up, 밑에서부터 위로, 당연한 거다. That's because the molecule of the liquid, 이게 바로 액체의 molecule이요. Stay close to each other, 서로 가까이 유지하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unlike those of solid, 고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과는 다르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도수는 누구야? Molecules 얘기하는 것이 고체 액체들과는 다르게, 고체 분자들과는 다르게요. They do slide around over each other, 서로 위를 이렇게 막 넘나듭니다. 미끄러져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요, is why a liquid behavior is fluid.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선생님이 해석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사 앞에 있는 컴마는 그런데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은 you is why liquid behave as a fluid. 왜 액체가 유체처럼 행동하는가에 관한 이유이죠 라고 해석하면 잘 해석한 것 같아. 유체라는 건 뭐하고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지, 기체와 액체 얘기하는 거고요. 어디 봅시다. 요거 잠깐만 챙겨가 볼까? 여기 stay 썼지, 머무르다 라고 썼는데 요거 못 쓰지 마세요. ly 쓰지 마세요. 됐니? 3번 질문 보자. 이거 하고 가요?
지문 뭐 한 22강 하나 더 할까? 아니요. 22강 한 절반 정도 할 수 있을래나? 아니 이거 꼭 선생님한테 그 번호를 알려줘야 되나 최대한 빨리 진짜로 근데 최대한 빨리 저 드려도 아마 일주일 전일 거예요 왜? 그 쌤이 그렇게 일을 해요 저번 시험 때도 일주일 전에 줬어요 가서 울어 빨리 주세요 이러고 울어 진짜 저 글쎄 너무 싫어 울면 돼 울면 울면 다 해결돼 선생님 때문에 저 고만 하나 못했잖아요 이러고 막 울어 다 해결돼 Before formalized science, 과학이 형성되어지기 전에요. Some very smart people, 뭔가 되게 똑똑한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Some really weird thing, 진짜 weird한 것들. 아까 weird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얼굴, 그치? 선생님 얼굴. 이상한이라고 그랬지. 아까도 이런 얘기도 했었지, 기억나냐? in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아무 차이 없다라고 그랬지, 그치? 그냥 믿었습니다라는 얘기네. At about the same time,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 was composing 심포니 교향곡을 작곡했을 때랑 얼추 똑같은 시간에 많은 과학자들은 assert 했습니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Phlogiston이라는 가상의 물체가 있어. 가상의 원소인데 없는 가상의 원소라는 게 중요해. Reside within everything you could burn. 잘 봐봐. 이거 한 번에 갈 수 있겠냐? 한 번에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Everything you could burn. 무슨 얘기야? 네가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이란 얘기지, 그치? 네가 태울 수 있는 모든 것 안에 reside하고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once you set it on fire, 네가 일단 불을 지피고 나면 the phlogiston escape into the air. phlogiston이 공기 중으로 escape, 빠져나온다라는 것이죠. If you had some burning wood in the pot, 네가 냄비에다가 뭔가 타는 나무를 두면 그리고 place on a lead with, 이거 lead, 이거 I lead거든? I lead가 뭐야? 여기가 아이리드야 여기가 눈꺼풀 그렇 눈꺼풀이야 눈꺼풀 이게 아이리드라고 얘기한다 리드가 뭐야 뚜껑 뚜껑이야 리드가 그래서 그 위에다가요 place a lead boy 그 위에다가 뚜껑을 두면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이시 뭐야 팟이지 팟 그치 불타는 나무가 들어가 있는 팟 위에다 뚜껑을 두면요 the flame would go out 불꽃이 go out 하게 될 거고 왜 그러냐면 the air 공기가요 could hold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so much for 되게 많은 phlogiston은요 무엇 하기 전에 before it was saturated 그것이 포화되기 전에요 라는 얘기다 그래서요 left in open 열려진 채로 남겨두면 piece of wood 나무 조각들은요 결국엔 turn to the ash 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요 what is it put it fully phlogisticated 될 겁니다. 이런 말 없어. 없는 말이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야. 있나? 사전 찾아보면 나올래나 모르겠네. 우선 플로지스톤에다가 CAT라는 동사형 어미를 집어넣고 부정형 접두어 D를 넣었다. 플로지스케이타다는 무슨 뜻일까? 플로지스톤이 나오다. 뭐 이 정도쯤이 되겠지. 근데 D니까 플로지스톤이 없어지다. 이 정도쯤이 될 거야. 봐봐. 그거 말고 중간에 요게 껴들어가 있어. As they put it. put이 무슨 뜻이니? 네? As they, 그들이 put 하듯이 라는 얘기야. 그들이 put 하듯이. 근데 여기는 put이 무슨 뜻이야? 아니야. 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뭐야? put 무슨 뜻이야? put. 말하다. 말하다. 말하다야 너만 몰랐어 말하다야 As they put it 그들이 말했듯이 라는 얘기야 그들이 말했듯이 간단히 말하면 영어로 뭐라 그래? 몰라 간단히 말하면 영어로 뭐라 그래? Simply put 그치 Simply put 이라고 얘기해 진짜요? 어 putting it simply 간단한 말하면 Simply put 간단히 말하면 put 말하다야 The idol lasted for about 100 years 이 생각은요 거의 1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졌습니다. Before it was debunked, 그것이 무엇되기 전에 debunk 되어지기 전에 debunk가 무슨 뜻이니 거짓임을 밝혀내다야 뽀록나다야 뽀록나다 거짓임이 밝혀내다. 진짜 뽀록나다라고. 딱 그 느낌이잖아. By diligent scientific attack, diligent 원래 근면한이다 부지런한. 부지런한 과학적 과학의 공격, 과학적인 공격에 의해서 뽀록나기 전까지 딱 이 느낌이다. 그런데 부지런한 과학적 공격이라고 얘기하면 어감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 제일
그럴듯한 표현 뭐가 부단한 정도쯤이야. 부단한 과학적인 공격에 의해서 디벙크 되어지기 전까지는요 100년이나 지속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요 과학자들이 깨달았죠. Scientists realized 뭐가 있다고요? There was no such a thing as progesterone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요. 그리고 the real magic element 진짜 마술 같은 원소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산소였다라는 걸요. 그치? Flame consume oxygen 불꽃은요 산소를 소비하고 the red 뚜껑은 stop the flame. 형광펜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다 쓸 거야. 아니 endly stop the flame에다가 형광펜을 쓸 거야. 뚜껑은 플레임을 굶깁니다야. 플레임을 굶깁니다. 플레임이 뭐야? 화염이나 불꽃이지. 뚜껑을 덮으면 뭐가 들어가지 않아?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 플레임을 굶깁니다가 무슨 뜻이야?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서 불을 꺼트립니다야.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서 불을 꺼트립니다. 이게 오지선다의 빈칸을 채우세요라고 나오면 이거 해석해. 뚜껑이 굶깁니다. 불꽃.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런 다음에 이걸 안 고를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지. 이거 고르는 게 맞아. 빈칸 내용이라고 써놔. 어 근데 뭐가 어려워? 약간 원리? 어떤 원리가? 아, 플로지턴이 어떤 애냐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불타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라는 거야. 불타는 것 안에 어떤 걸 불태우지 않아? 그럼 그게 빠져나와. 그게 빠져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니? 불이 꺼져. 어 불이 꺼지는 거야. 어 그렇게 생각했던 가상의 원소야. 마지막 4번 지문.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요. 수천 년이구나. 수천 년 밀라니아니까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요. 올스 올빼미는요. 올빼미 부엉이 뭐야? 부엉이야 올빼미야? 찾아볼까? 올빼미인가 부엉인가? 아닐지도 몰라. 잘 봐. 어. 다르지. 귀가 있냐 없냐잖아. 귀가 있냐 없냐. 진짜요? 귀가 있는 애가 부엉이고 귀가 없는 애가 올빼미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보고 싶었어요. 올. 그것도 약간 징그러운데? 이렇게 보니까? 올빼미 목이네. 올빼미 부엉이 소쩍새를 달 포함하는 거구나. 귀여워. 올. 올빼미 목이네. 야 얘는 뭐 좀 무시무시한데. 올빼미 맞네요. 부엉이도 되고. 진짜요? 어. 귀가 있잖아. 얘가 이렇게 귀가 있잖아. 얘는 부엉이에요? 얘는 부엉이야. 귀가 있는 애는, 귀가 없는 애는 올빼미. 귀가 없는 애들은 올빼미. 그렇죠. 딱히 뭐 얘는 귀엽게 생겼잖아. 부엉이가 더 귀엽다. 귀엽네. 얘 귀여워. 올빼미는 좀 얘도 귀엽다. 귀엽게 생겼네. 귀가 있는 그 여기 좀 있네. 오, 얘 개구리 잡았어. 허, 개구리 잡았어. 간지 나는데? 딱 지켰네 저한테. 얘도 간지 나긴. 얘 엄청 간지나게 생겼다. 얘는 좀 간지다. 뭐? 뭐가 숨어 있어? 저기 나무에 들어가 있는. 아 얘 애기는 야 얘는 애기다. 개웃겨. 저건 인형 같은데. 되게 귀여워. 우리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 뭐 엄청 또 똑똑하게 생긴 애도 있네. 저게 뭐야? 봐봐. 진화시켰습니다. 튜블러 아이스를요라고 얘기하고 있다. 튜블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 튜브가 들어 있지. 이거 말하는 거야. 원통형, 튜브형의 눈을 진화시켰고요. 그런데 그것은 face forward, 앞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아, immovable,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올빼미 눈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래. 뭐 깃털에 달려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못 움직여. 그리고 other reason, 어떤 이유이죠? 그게 all가요, developability, 능력을 만들어낸 이유이죠. To turn their head, 머리를 270도 돌릴 수 있는. 우리 같으면 눈알을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못 돌려. 이렇게 눈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돌리면 되는 거야. 270도 동안에. 대박. All I know have more black and white detecting laws 하고 있고요. Then color cones 보다도요. 봐봐. 여기 laws라는 말이 나오고 cones라는 말이 나오네. laws는 뭘 말하는 거야? 간상체. 생물 시간에 배워. 여기는 콘스는 추상체. 봐봐.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흑백을 디텍팅하는 로즈를요. 알 수 있어. 아, 로즈가 흑백을 감지하는 부분이고요. 뭐보다 댄, 뭐보다 컬러 콘스, 컬러를 감지하는 콘스보다도요. 근데 무엇하면서 허락해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서 댄, 걔네들이 to se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보는 걸 가능하게 해주면서요. 간상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간상체가 많아서.
The large round yellow eye. 그들의 노란색 동그란 큰 눈은요. With dark pupil. 까만색 동공을 가지고 있는. Pupil 동공 맞지? 그치? Wide enough. 충분히 enough한데요. 무엇하기에? To let in small amount of light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적은 양의 빛이 let in하게 하는 것. 들어오게 하는 것. 충분히 넓은데요. 그리고요. 아,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노란색 큰 눈은요. 아, one of the first thing. 최초의 것 중 처음 것 중에 하나입니다. We notice about. 우리가 걔네들을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부엉이를 딱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야? 노란 커다란 눈이 빡 보이는 거야. In the human world. 인간 세상에서요. Large with a wide pupil. 넓은 pupil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눈은요. Hold a certain attraction. 특정한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Both for the view. 보는 사람이나 보이는 사람 모두에게.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 이게 4번 문장이 뭐야?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예쁘다고? 부엉이. 아니야. 눈 큰 애가 예쁘다라는 인식을 받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는 눈 큰 애가 예쁜 인식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나온다. 보자.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Person if you feel delayed. 어떻게 되는데? 사람들의 동공이 확장된다고요. In the presence of 어떤 사람이 누구의 존재에서 Someone they are attracted to 그들이 attracted 되어지는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서 동공이 커진다고. 눈이 커지는 거야. Advertiser, 광고업자들은요. Delayed 합니다. 크게 만듭니다. The eye of the model in photograph. 사진상에서 모델의 눈을 크게 만듭니다. 포토샵질 하겠다라는 얘기지. To make the product more attractive 하기 위해서요. 잘 봐봐. Make는 A, B 구문이지. 걔네들의 제품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by default 하게. 이 by default라는 표현 봐봐. 얘는 잠깐만 이해해보자. 이거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by default. 부전승으로라는 얘기야. 부전승으로. 사전 찾아보면 야 니네 이번에 경기 어떻게 됐어? 부전승으로 그냥 올라갔어. 경기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by default야. 그러면 부전승으로 올라갔습니다의 뜻이 1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번 열심히 노력 안 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니? 저절로란 뜻이 있어. By default. 무슨 뜻이 알겠지? 야, 우리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딱 들어. 부전승으로 저절로 올라갔어. 딱 요 느낌이다. 그래서 By default에 무슨 뜻이 있다고? 저절로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사진상의 눈을 크게 만듭니다. Nature is seem, 자연은요, 보여짐. 그것은 보여집니다. 자연이 뭐뭐한 것처럼이요. 라는 얘기인데, 있음이 좀 중간에 껴놨네. 자연이 has prepared, 우리를 준비시킨것처럼 보여집니다. 잘 봐라. 생물학적으로 to be attracted 되어지도록. 누구한테? 부엉이한테. 부엉이한테 매료되도록 이란 얘기야. 무엇함으로써 by giving them, 걔네들한테 그렇게 큰 눈을 부여해줌으로써. 부엉이가 진화를 통해서 눈이 엄청 커졌어.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 자연이. 그렇게 부엉이한테 큰 눈을 갖도록 진화시킨 것 같아 라는 의도인데 마지막 문장을 재밌게 해석해보자.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준비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걔네한테 매료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부엉이를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1번 밉게, 2번 예쁘게. 밉게가 아니라 예쁘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왜? 본문에 나오잖아. 왜? 부엉이는 뭐 해서? 부엉부엉해서? 그렇지. 눈이 커서. 눈이 커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 세상에선 큰 눈이 예쁩니다라고 인정받잖아. 그렇지. 우리가 부엉이라는 짐승을 볼 때, 동물을 볼 때도 눈이 엄청 빡 커.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지는 거야? 부엉이 귀여워. 이렇게 여겨지는 거라고. 그 얘기가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부엉이는요. 부엉이 눈이 큰데 사람들이 부엉이를 귀엽게 생각하는 이유. 사람들이 부엉이를 예쁘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대명사들이 몇 개 나오는데 좀 대명사 같은 거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댐 같은 거 나오는데 당연히 누구겠니? 올스 이런 거 쫓아가는 거야.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대명사가 나와. 제일 먼저 어디서 찾는 거니? 자기 문장에서 찾는 거야. 자기 문장에서. 없으면 바로 윗문장.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안녕! 유빈아! 마지막도 찍는 거예요? 유빈아, 빨리 나! 개웃겨! 쌤, 뭐 파인애플 같아. 파인애플 컨셉이야. 아, 성공했네요. 조유빈 보아라 이렇게 써놔야지. 김유빈 보아라. 조유빈 보아라 또 이렇게 써놔야지.